009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원입니다. 신원, 은, 는 동사는 1973년 9월 26일에 섬유제품 제조 및 섬유의류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사의 사업 영역은 니트, 스워터를 OEM/ODM 생산하여 수출하는 수출 부문과 패션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패션 부문으로 구분됨. 수출 부문은 과테말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에 위치한 7개의 해외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갑, 왈마트, 타겟 등 약 10여 개 고정 바이어를 확보함. 기업 개요 -1973년 9월에 섬유 제품 제조 및 섬유 의류 판매, 수출입업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 부문은 수출 부문과 패션 부문으로 구분됨. -베트남 등 6개의 해외 생산 기지에서 니트, 스웨터, 핸드백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타겟, 왈마트, 갑 등 약 10개 고정 바이어를 확보. -패션 부문은 베스티벨리, 시, 시그, 시그 페런하이트 등 자체 브랜드와 이태리 명품 브랜드 브리오니, 중국 현지 브랜드 마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의류 산업의 회복 및 단계적 일상화로 니트, 스웨터 등 OEM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여성복 및 남성복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이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 효과, 중남미 등 생산기지 확대에 따른 공급망 강화 등으로 OEM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패션 부문의 온라인 채널 강화, 친환경 소재 개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0일 10시 1분 기준 장중 신원의 시가총액은 15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52위입니다. 신원의 상장 주식수는 1억 258만 6356주입니다. 신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원의 퍼은 5.4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3,0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0번지억 원, 3억 원, 2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마이너스 92억 원, 105억 원입니다. 신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8번지 13%이고 유보율은 380.8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6.32 더하기 0.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0.61 더하기 0.0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원의 2023년 1월 10일 10시 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5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2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원의 종가는 1525원이며 주가가 신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원의 종가는 1525원이며 주가가 신원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신원은 는 거래량 54,83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507주, 대신에서 만주, 메릴린치에서 5,237주, 한화에서 5,001주, 유진증권에서 3,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7,859주, 한국증권에서 9,193주, 키움증권에서 6,214주, 하나증권에서 1,400주, JP모간에서 12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6,38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888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원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